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구독자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힙합 DX 아시아 채널에 업로드된 The Reasoners Vietnam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올린 후에 이 비디오, 이 곡의 리믹스 버전이 있다. It's the mother remix 버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Saigon Remix라고 여기 불리고 있는 The Reasoners Vietnam 버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참여진을 보니까 Cam, Rewin, Milai, Real Grace, Dead Maniac 까지 이루어지는 리믹스 버전이 있습니다. 힙합 DX 아시아 채널에 보면은 The Reasoners 프로젝트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베트남 편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베트남 래퍼들이 또 자신만의 버전으로 또 한번 벌스를 얻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뭐 릴윈도 그렇고 민라이도 그렇고 댓매니악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댓매니악 언급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포진된 거 보니까 베테랑 래퍼는 마지막에 순서로 배치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벌스가 되게 많아서 곡도 길어요. 5분 47초인데 제가 이 나이스 원더가 만든 비트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다른 베트남 래퍼들은 이 붐뱁 비트를 어떻게 소화할지 기대가 되거든요. 뭐 가사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고 뭐 플로우나 그냥 저희 어떤 단순한 느낌으로 어떤 래퍼의 벌스가 더 저희 테이스트에 좀 맞는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ers Vietnam Saigon Remi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 Mm. 높은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 좀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캄, 이분 잘한다. 오케이. Flow를 되게 레이백한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좀 재밌네요. 릴윈은. 무슨 스눕독 같아. 오! 오. 여백의 미가 있는데 되게 칠해서 좋아. 오케이. 아, 오랜만이다. 오케이. 오. 플로우 듣는 재미는 밀라이의 플로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되게 강약 조절을 잘한다. 오, 좋은데요? 릴 그레이스. 야, 리믹스를 어떻게 했는지 약간 옛날에 레전드 힙합 DJ 펑크 마스터 플렉스 믹스테이프 듣는 기분이야. 릴 그레이스도 오랜만이네요. 마지막 봅시다. 오. 아, 확실히 이 붐뱁은 래퍼들의 랩 스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트다 보니까 아 좋다. 어, 저 댄매니아 랩 플로우 중에 어 이런 바이브는 처음 느껴봐요. 어 갑자기 막 레게 하는 아티스트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아. 마지막에 레게로 바뀌는 거 되게 재밌네요. 야. 야. 제가 붐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랩이라는 게 스포츠라면 붐뱁이라는 장르는 확실히 래퍼들의 각자만의 그 갖고 있는 유니크한 벌스로 경기를 하는 것 같아. 승부를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이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저런 거야. 하면서 탁탁탁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사실 트랩이나 요즘 뭐 트렌디한 음악, 힙합 음악 장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저는 진짜 이런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정말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후드 사이퍼 같은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정말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일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가사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 아마 명확하게 또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로우적인 측면, 그러니까 플로우로 사람의 귀를 되게 지루하지 않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 하에서 제가 느끼는 여기서 괜찮았던 래퍼들의 벌스들을 좀 순서대로 언급을 해볼게요. 맨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플로우를 가진 래퍼를 언급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의견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벌스였던 넷매니악이 뭐 단연 압권이었어요. 벌스의 길이도 길었을 뿐더러 강약 조절도 너무 잘하는 데다가 갑자기 비기의 레디 투 다이에 나오는 막 리스펙 같은 곡처럼 갑자기 막 레게 바이브로 넘어가면서 노래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저는 이게 되게 신선하고 참신하게 느껴졌거든요. 확실히 관록은 예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베테랑 래퍼의 면모가 느껴지는 벌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라이, 예 민라이 진짜 좋았어요. 강약 조절이 미쳤습니다. 완급 조절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좋았는데 저는 이렇게 두 명 정도 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라이랑 댄맨이야. 확실히 나이스 원더라는 레전드 프로듀서의 비트를 받아서
이제 비엔남 버전의 래퍼들의 어떤 사이퍼 영상이 올라가서 그게 화제가 된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런 비트, 이런 좋은 비트는 또 그냥 넘어가기엔 또 아쉬워요. 리믹스 버전이 또 나와줘야 우리가 적응하고 있던 그런 곡이 아닌 새로운 버전으로 또 느낄 수 있는 재미라는 게 있으니까. 원래 힙합은 이 힙합 음악의 매력이 리믹스에 있습니다. 리믹스 히트 싱글에는 리믹스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믹싱 자체를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힙합 DJ들의 믹스테이프 앨범 같은 느낌으로 믹싱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믹싱도 이 곡에는 이 곡을 꽂히게 만드는 데는 한몫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리믹스 버전이 더 쩐다. 거기 라인업들도 쫄고 랩 스킬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끝내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섯 명이 워낙 개성이 강한 플로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듣는 동안 정말 많은 재미들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좋네요. 저는 특히 댄매니아의 랩을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걸 아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제 취향에는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반신반의 했는데 이번에 이 벌스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댄매니아의 벌스로 정리를 딱 해버린 기분이에요. 진짜 끝! 여기서 끝! 아무튼 끝내주는 리믹스 버전을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